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입니다. 이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금이 좋니, 안 좋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무염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란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또 공동 저자로서 시자와 히로시라는 2019년에 13개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은 뒤에 암을 깨끗이 없앤, 그것도 이제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없앤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식사요법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실게, 절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이런 식사요법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 시자와 히라시라는 분도 이제 사기 위암 이제 말기가 되니까 전신 암이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사요법을 찾은 거고, 그게 잘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 이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에서요,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염에 가까운 저염식입니다. 무염에 가까운 저염식. 즉, 소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거의 없는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일본 음식에는 염분이 많다고 알려졌고, 또 전통적인 음식 맛을 내는 간장, 된장, 절임 반찬 등에도 염분이 많습니다. 조미료와 가공식품, 조리된 반찬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젓갈, 김치 뭐 이런 거다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유사하죠. 근데 이런 맛을 길들여져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을 한다? 이거는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니, 먹을 게 없다. 소금이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 식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소금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소금 없는 음식을 찾으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무염에 가까운 식사라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식재료를 무염에 가깝게 조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무염에 가까운 식사란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식재료를 무염에 가깝게 조리하는 것. 무염에 가깝게 조리.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식재료를. 이전에도 이렇게 먹은 적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을 하려면은 맛을 내는 방법도 조미료 사용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조로워지고, 또 기본적으로 직접 만들어야 해서 손도 많이 간다라는 거죠. 시자와 히로시도 처음 한두 달은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 맛없는 음식이었고 맛없는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맛에 질려가지고 식이요법이고 뭐고 때려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생활을 한지두달 만에 암이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나도 살수 있다. 이러면서 그 맛없는 식사를 계속 할수 있었고, 의욕이 불끈 솟아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책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무염에 가까운 식사를 할때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낳은 이 책의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 역시도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에 굉장히 어려워했다. 그런데 불과 두달 만에 암이 작아진 게 눈으로 확인되니까 당연히 의욕이 섰겠죠.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야, 역시 무염에 가까운 음식을 갑자기 암에 걸렸다 해서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염에 가까운 식사가 힘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게 정상이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얻은 결론. 지금까지 먹었던 친숙한 요리에서
단순히 염분만 줄이는 발상으로는 맛을 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우리가 먹죠. 평상시에 많이 먹죠. 된장찌개도 많이 먹고 여기서 염분이 빠진 된장찌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맛 있을까 맛 없을까요? 아마 맛 없어서 못 먹을 거예요. 저도 못 먹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을 할 때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기존 먹는 것에서 소금을 안 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음식 맛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평소 먹던 것에서 소금을 뺀다. 소금을 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애초에 기존의 레시피들은 전부 다 소금이 기반으로 된 레시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소금을 빼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맛없는 요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레시피에 맞춰서 음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레시피란 애초에 소금이라는 그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맛이 있는, 맛을 내는 음식이라는 거죠. 양념을 재점검하고 식사요법에 맞는 양념을 갖추어 놓는 것,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 국물 육수는 재료를 듬뿍 넣어서 진하게 우려내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식재료에는 염분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국물 육수 낼 때도 그 육수 내면은 맛이 그냥 뭐 물맛은 아니잖아요. 약간 맛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다 염분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 소금기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거기에 소금을 치지 않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사요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장류도 이제 염분이 적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무염에 가까운 저염이니까. 또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이런 가공된 소스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유지방이라든지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 저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허브를 활용했고 두 번째는 식초, 발사믹식초, 화이트 와인, 청주를 활용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향미 채소, 신맛, 천연 국물 재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찬 레퍼토리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반찬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메인 요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뭐 한 끼 식사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질리지 않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밑반찬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뿌리 채소 조림, 양배추, 브로콜리, 호박 등 삶은 채소, 또 거기다가 버섯 볶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2,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이거 꺼내서 계속 먹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메인 반찬 하나 만들고요. 다 물론 이제 무염에 가까운 저염 베이스의 음식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무염에 가까운 저염은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기존의 음식에서 염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본 댓글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이 이제 소금도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다. 혹은 뭐 이런 사람한테는 소금이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저자분들 인터뷰하면서 소금을 실제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일부러 영양제처럼 챙겨 드시는 분도 만났었고 소금의 중요성도 저도 많이 이제 책도 읽고 그런 분들 인터뷰하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떤 사람은 A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B라는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챙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소금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보면은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일리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보시면은 야 A는 뭐 먹으라고 하고 B는 먹지 말라고 하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공부를 하고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논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뭐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된다면은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이제 무혐의 가까운 저염을 해서 소금을 거의 안 들어간 거죠, 사실.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소금 먹어야 된대, 소금 조금 먹어야 된대라고 해가지고 무혐의 가까운 저염에 조금은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소금을 치는 순간, 그거는 이제 A라는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B라는 사람의 의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분 같이 무혐의 가까운 저염을 해서 암이 나왔다, 나는 암이 나왔어 라고 하는, 최소한 극히 일부의 사례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뭐 저도 만나본 저자분들 얘기하면은 거의 천행에 가까운, 또 소금을 거의 안 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나쁜 거는 섞는 거예요. A와 B, 오, 둘다 일리가 있네? 그냥 섞어버리자. 이러는 순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떠한 효과가 낼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철학이 되는 거고, 그 철학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철학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진 선택이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하시고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그 사람의 방법이 내게 맞는지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이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의 저자는 무혐의 가까운 저염을 자기는 했고, 그리고 두 달 만에 암이 작아지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최소한 해보겠어요. 그냥 뭐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생기는 우려 이런 거 물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절박하잖아요. 암 계속 내 몸을 짓누르고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8가지 식사 원칙,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지켜가지고 2달 만에 암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소금 안 먹는 거다 라고 했으면은 최소한 2달, 3달 정도는 이 사람 말 믿고 한번 철저하게 저는 해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 방법이 맞네, 안 맞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뭔가 치료가를 내볼 수 있는 거지. 어설프게 야, 이거 하니까 내 생각 좀 첨부해서,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런 건좀 첨가해서 다른 사람 얘기 좋은 거다 뽑아가지고 합쳐서 만드는 순간 결국 여러분들이 먹던 대로 먹게 돼요.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